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쪽파김치 하는 날에 영상 좀 찍겠습니다. 쪽파김치 할 때요. 일단 이렇게 홍고추를 내가 직접 농사져가지고 홍고추 말려놓은 거를 갈아서 반은 홍고추 갈아서 쓰고 반은 고춧가루 빤 걸로다가 쓰고 그래서 쪽파김치를 버무리는데요. 이제 양념 들어갈 건 다 들어가고 또 나만의 비법이 있다릅니다. 쪽파김치를 하면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맛있고 시원하고 그래요 하고 쪽파김치를 너무 잘 담갔어요 그럽니다. 그런데요, 제가 쓰는 비법은 오랫동안 한 40여 년 정도 이렇게 김치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분량은 그냥 적당히 적당히 넣으면서 여기에 뭐냐 하면 나만이 끓인 육수예요. 요거를 이렇게 부어준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거의 한 20년 동안 된 매실 액기스 하고요. 그리고 뭐 양파도 갈고 뭐 오뚜 갈고 못들 갈고 그래가지고 제가 끓여놓은 육수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무리면 되는데요. 이 쪽파김치는 은근히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버무리는 게 거의 한 15kg 정도는 될 거랍니다. 우선 영상 좀 찍으려고. 그리고 찹쌀풀도 제가 여기에 15kg에 찹쌀풀 얼마큼 했느냐면은 찹쌀을 한 양지기로 한 양지기 정도는 쓴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생강 갈고 마늘 듬뿍 갈고, 원래 쪽파김치에는 마늘 안 넣는 건데요, 저는 그냥 넣어요. 마늘 넣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배추 이파리도 숭덩숭덩 숭덩 속배기로다가 해서 넣고, 여기에 이제 갓도 썰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버무럭 버무럭 쪽파김치를 버무리면 맛있어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해마다 이렇게 쪽파를 심어가지고 직접 김치를 담그면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쉬운 영상도 찍고 이렇게 또 버무리면서 영상도 찍었답니다. 내가 다시 왜또 영상을 찍는 거냐 하면은 이제 이거 버무리다가 국화컷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국화꽃을요, 예쁘게 국화를 집에서 키웠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이게요, 봄에 국화를 이렇게 잎사귀를 싹 해가지고 키우기, 국화 키우기 엄청 잘한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김치 하면서도 꽃 구경을 실컷 하고, 이게 하나가요, 이렇게 꽃잎 하나가 이렇게 커요. 이 손가락이요, 내 김장한 손가락 하나 크기만큼 이만해요. 와, 예쁘죠? 이게요, 서리만 안 맞으면은 오랫동안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김치 버무리면서 이렇게 양념도 찍고. 3분 영상이죠? 4분 영상이로다가 찍을 건데요. 4분보다는 더 5분이로다가 제가 영상을 찍을 거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하고요. 바오섬이 농원인에서 시골집에서 이렇게 김치를 버무럭 버무럭 버무렸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쪽파김치. 요거는요, 누가 먹을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맛있게 드세요. 쪽파김치 드시고 싶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가져가시면 된답니다. 영상 끝. 이제 영상 끄고 제가 두 손으로 버무릴 겁니다. 와, 이렇게 말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4분 17초이다. 영상 찍는 김에 5분 영상으로 찍어 놓겠습니다. 쪽파김치 버무리기. 아, 여기에 또 뭐를 넣느냐면 제가 생새우, 이 쪽파 15kg에 생새우 한 1kg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갈아서. 그러면 엄청 더 시원하고. 익으면은요, 이 쪽파가 완전 밥도둑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래요. 와, 내 웃음소리도 희한한 것 같다. 시골집에서 이렇게 김장 버무리면서
김장 중에 쪽파김치도 했고 갓김치도 했고 알타리김치도 했고 배추김치도 했고 그랬답니다. 5분 영상 끝. 영상 끄고 제가 두 손으로 버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끝.